다른이 어떡해. 네 땅이 어디 있다고 신청해. 아니 이거 밑에 이거 뭐예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닌가요? 오늘은 땅 따먹기 하루 살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 또 왕년에 또 땅 따먹기 좀 한번 했지 내가. 예전에 저희가 했던 구형 나눠 하루 살기가 진짜 예. 여러분들이 너무 재밌다고 반응이 예. 뜨거웠는데요. 그거 예. 업그레이드 버전이에요. 각자 구역을 나눠 살면서 예. 중간중간 미니게임을 해서 예. 내 땅을 늘릴 수가 있어요. 거실과 주방에서만 할 건데요. 지난번에 그냥 아무 대책 없이 살았는데 이번에는 30초, 우리 30초 준다도 했었죠? 예. 30초 동안 자기가 이 안에서 살 물건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일단 예. 생깁시다. 자, 토니님 먼저 합니다. 30초 됐어요? 시작! 잠깐만! 빨리 빨리! 아, 다 생겼어! 야, 저 화면 그랬어! 어디가? 자, 이거! 또! 자, 이거! 또! 7초, 6초, 5초, 4초! 이거 물 어떻게! 2초, 물 어떻게! 물 어떻게! 1초, 물 어떻게!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자! 일단 이 핸드폰! 아닌데요? 가져가서 될 거예요. 뭐 하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뭐 하세요? 네? 뭐 하세요 지금? 이거 뭐예요? 뭐예요 지금? 아니 차라리 그냥 차라리 그냥 드시지. 비켜 이거라. 끝! 일로 오세요. 끝! 자, 시작! 다리님! 뭐예요? 이거 왜 들어왔어요? 아니, 먹을 거 안 챙겨도 돼요? 먹을 거 좀 챙겨야 돼. 네. 나는 매운 맛이고. 그 다음에 또 어디 갈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해? 너 처음 물 안 돼. 예? 자, 우리 나린 씨는 지금 빵하고 아까 바나나만 쪄주고 군 것 같은데? 어? 잠깐만. 이거 어떻게 드실 거예요? 이거 차가운데? 이거 그냥 먹었어요, 진짜. 그래요? 그래요? 그냥 먹어도 돼요. 자, 이제 땅을 정해야겠죠? 예. 네 군데고요. 여기 예. 방은 못 써요. 예예예 예, 예. 화장실은 쓸 수 있어요. 화장실만. 여기 하는 사람이. 예. 여긴 주방까지. 예. 여긴 요만큼만. 예. 여긴 요만큼만. 예. 소파 쪽, TV 쪽, 주방 쪽, 화장실 쪽. 네 군데가 있어요. 자, 하나 뽑아주세요. 뭐예요? 오! 와, 좋은데다. 자, 나린이. 뭔가요? 아, 주방 쪽. 주방 그래도 쪽. 제일 넓어. 예, 하세요. 우리 둘이 여기네? 예, 하세요. 그냥 이렇게 된 거 그냥 안 옮기는 게 낫겠네. TV 쪽. 오, 내가 이쪽이다. 아, 제자리 여기네. 난 여기를 딱 알고선 나. 자, 여기 미니게임은요. 자기가 누군가의 땅을 뺏고 싶거나 아니면 물건을 뺏어도 됩니다. 힘이 이렇게 7가지가 적혀 있어요. 예. 자기가 지목을 해서 예. 그 사람과 게임을 해서 이기면 빼줄 수 있는데 얼마나 뺏어요 땅을? 이 매트 한 칸 길이 정도를 테이프를 뜯어서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게임은 그럼 몇 번 해요? 땅 뺏기 2번 네. 물건 뺏기 1번으로 합시다. 그래요, 좋아요. 그래,
물건을 뺏을 수 있는 건 한 번의 기회밖에 없어요. 땅은 두 번 있고요. 엄마 이거 먹을게. 아 나는 나도 할 게 없는데 라면 부셔 라면 부셔 먹을까? 어 엄마 이게 뭐야? 게임을 안 좋아해서 하나도 안 부러워요. 엄마 왜? 이거 맛있어. 맛있어? 거기서 먹고 있는 거야? 여러분 생라면 어 이거 오 맛있겠다. 자 이쯤에서 갑자기 도발이 하고 싶네요. 뭔 도발이야? 오빠 땅을 뺏고 싶어졌어. 제 땅을요? 네. 1번부터 7번까지 네 뽑으세요. 뭔가요? 3번 초성 단어 빨리 말하기. 초성은 아. 날이 달이니까 네. 하나씩 말해주세요 엄마 아빠한테. 지읒 줄넘기 정답 장바구니 정답 줄수마. 자 우리 토니님은 나린이가 어려운 거 비읍 바가지 보쌈 바지락 오 조심 도발이 하고 싶네요. 뭔 도발이야? 오빠 땅을 뺏고 싶어졌어. 야 너무한 거지 나 이거. 야 이거 이거 주문아 주문하네 나. 어 그러면은 아, 물건 뺏는 거를 화장실 1회권으로 할까? 응. 그래? 화장실 1회권? 어 화장실 1회권 나린아. 어 나린아 이거 뽑아 게임. 1번 손바닥 밀치기. 아 나 이거 거기서 아까 한 번 해봤는데 이겼는데 내가. 자 저쪽으로 가서 여기 라면 있으니까 저쪽으로 가서 이게 잘 전략을 잘 세워야 돼요. 나 이거 거기서 아까 한 번 해봤는데 이겼어. 가세요 화장실 빨리 가 나리야 빨리 가 빨리 빨리 얼른 진짜 5분 남았다 5분 뭔 5분이야 갑자기. 자 이제 누나 화장실 갔다 왔으니까 다린씨 다린씨 아빠한테 도발한다 그랬죠? 응. 물건 뺏을 거야 땅 뺏을 거야? 응? 나는? 어 땅 오케이 뽑아주세요. 뭐야? 5번 아 2번? 2번이에요 순발력 게임 창과 방패. 자, 두 분 마주 앉으셨어요? 네. 여기 보면 후라이팬과 이 안마봉이 있습니다. 네. 가위바위보로 해서 이긴 사람은 공격을 하는 거고 네. 안마봉으로요? 네. 진 사람은 후라이팬으로 잽싸게 막으셔야 돼요. 가위바위보! 와, 아니네. 왜 그래? 빨리 집어! 아니야? 가위바위보! 자, 땅 뺏었어요. 나린아, 꼭 뺏을 거라며. 나는? 땅. 자, 여기 중간에 초딩이 길이 생겼어, 길이. 갑자기 길이 생겼어. 아니, 저는요, 지금 카메라에 나올 수가 없어. 땅이 너무 좁아서 앞에 와 있던. 앞에 와가지고, 아, 이거 어떡하지? 이쯤에서 제가 속김 씨한테 한번 도발을 한번 해보고. 하지 마세요. 할 거예요, 주세요. 하지 마세요. 음식 뺏기 입에 있어야지 여기다 비벼 먹거나 물을 먹는데 자 뽑을게요. 이거 퍼진 줘 보세요. 몇 번이에요? 여기서 제일 하기 싫은 거 뭐예요 자라. 아 손바닥이 미친 거야? 자, 보세요. 하시죠. 아니, 왜 이렇게 심각하게 끝났어? 왜? 자, 밥입니다. 자, 저 이번에는요. 다린이한테 도발을 하겠... 계속 도전해요. 아니야 아무래도 할 거니까 아, 이번에는 이번에는 끝났고요.
네. 해야 돼요. 땅 뺏으려고 해요 지금. 제 땅을 좀 더 넓히. 이만큼 뺏어놓은 거 또 한다고요? 네, 또 할 거예요. 자, 뽑을게요. 자, 펴 주세요. 펴 주세요. 자, 7번. 창수요. 창수요. 아까 내가 창수요 했는데 창수요. 창수요. 탕. 수.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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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 탕. 아! 야, 이기는 거. 제 땅 이만큼이야. 잠깐만, 이거 땅 좀. 와, 이거. 강민아, 한번 해. 다시 찾아야지. 자. 아빠한테 또 주면 또 주면 또 없는 그냥 뒤로 하자. 자, 저는 여기. 아빠한테 한번 신청을 걸려. 저는 여기가 주방이고요. 여기가 거실입니다. 게임하고 그러는데. 예, 예, 신청한대요. 예, 신청한다고요? 네. 자, 뭐 보여줘. 이거. 이거 뭐예요? 탄력. 아, 아, 또 이건가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 자, 자, 이기세요. 방 다 빼. 달인이 어떡해, 달인아. 달인이 어떡해. 네 땅이 어딨다고 신청을 해. 와, 땅 되게 넓어졌어. 장난 아니야. 달인아, 너밖에 없다. 어? 구세주는 너밖에 없어. 자, 자, 나린이 뽑아! 나린이가 뽑아야죠, 도전한 사람. 6번, 6번 뭐야? 뭐야? 아, 이거는! 이거 뭐야, 텔레파시! 이거는요, 짝꿍의 도움이 필요해요. 네. 자기 파트너를 정해서, 짜잔, 짬뽕! 하면 짬뽕! 다섯 문제 중 더 많이 맞힌 팀이 이기는 걸로. 문제는 누가 내요? 제가 낼게요. 첫 번째 문제, 짜장면 탕수육! 하나, 둘, 셋, 탕수육! 한 문제 맞췄어. 좋아, 뭐예요? 초코우유 딸기우유, 하나, 둘, 셋! 딸기우유! 아! 계란후라이 계란찜 하나 둘 셋 계란찜 오 두 개 빨강 파랑 하나 둘 셋 파랑 뭔가요? 이게 뭐야? 초코파이 빅파이 하나 둘 셋 초코파이 아 네 개 와 이거 소희님 뺏기겠는데요 힘든데요? 어? 나가세요 딸기 포도 하나 둘 셋 딸기. 딸기 초코 젤리 하나 둘 셋 초코 하나 틀렸어 쫀쫀이 미역 하나는 뭐? 쫀쫀이 미역 아니 너무 발음이 안 좋아 내가 할게 내가 할게 김치찌개 성지해장국 하나 둘 셋 김치찌개 아 이분 성지잖아 거짓말하면 어떡해 네. 아니 난 당신을 맞춰도 되니까 아니 나한테 복숭아 딸기 하나 둘 셋 복숭아 그렇지 수박 참외 하나 둘 셋 참외 참외 그냥 바로 보여주세요. 자 뽑아 아무거나 뽑아주세요 대신. 저, 왜 나 나린이 이거 뽑아? 제가 뽑을 건데 그냥 나린이 아, 뽑는 거예요. 자 아 이거 뭐죠 이거? 자 5번. 5초 준다는 뭡니까 이거? 이거 우리 해봤잖아요 게임. 네? 5초 준다. 이거. 나? 자 문을 뽑아주세요. 자 이거를 그럼 뒤집어 주세요. 자 됐어요 시작. 뭐야? 튀겨 쏠지. 떡볶이, 오뎅, 순대. 됐어. 오케이. 휴게소에 순대도 팔아요? 그럼요. 떡볶이, 오뎅, 순대 다 팔죠. 순대 팔아? 그럼요. 핫바지 팔고 다 파는데. 휴게소에 순대 본 적 없는데요? 무슨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순대 본 적 없어요, 휴게소는. 떡볶이 팔는데 순대도 팔아요. 그거는 분식이에요, 다. 지금 말한 거는. 그게 판다고요, 그러니까. 검색해봐요. 휴게소 순대. 이거 봐. 뭐야, 쟤 기다려요. 순대 국밥이에요. 아니 순대를 판다고요 안 팔아요 휴게소에 순대 안 팔아요 안 나와 순대 국밥이에요 하나 둘 셋 수산물 요리 잠깐만 나린 씨 이거 비겼는데 둘 다 틀렸는데 이거 어떻게 되나요 이럴 경우에 엄마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 더 많이 맞춘 사람이 어 그러네 역시 잠깐만 있어봐 역시 우리 달인이야 달인아 고마워! 오늘 영상 제가 마지막으로 대저택에서 살는 이 모습으로 끝나네요. 우리 여러분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남은 게임이 더 있었지만 영상이 너무 길고 지루해질까봐 여기서 이거 마치도록 할게요. 네, 조준님. 네.